교재에서 어드밴스 리딩인데 이제 진도 남은 거는 우리가 어드밴스 리딩만 이제 남은 상태예요. 교과서 오늘 끝난 상태라서. 자, 이 질문을 일단 봅시다. 첫 문장 볼게요. 여기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질문의 첫 번째입니다. 두 질문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첫 번째 거. 이거 봐도 보이죠? 불안 꺼도 되죠? 그냥 볼게요. 예. 자, 첫 번째 거. You haven't seen them. 그래서 자, 여기 영상 녹화 되고 있는지만 한번 확인하면. 네,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have seen them인데, 자,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단어 중에 지각동사라는 얘기 잠깐, 아까 다른 얘기 하나였는데, 얘가 지각동사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요 come이라고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형태가 보이네요. 그쵸? 원래 come to life는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하나의 수거예요. 이게 되살아나다, 그러니까 살아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들이 뭔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오늘 무비 스크린 영화 화면에서. They are not real or alive. 걔네가 정말 살아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their movements, 그것들의 움직임이 seem. 이 seem이란 동사 자체가 원래 이 감각 동사라고 하죠. appear을 써도 똑같고 또는 look을 써도 마찬가지로 뒤에 이렇게 형용사를 써서 그냥 이 형용사가 보어로 진짜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로 보인다. And their faces,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show emotion,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So, what makes the characters in the movie like Polar Express and Avatar 했는데, 멀리 떨어져서 잘안 보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건 이거예요. 이 make란 단어에다 줄치고, 그 다음에 뒤에 seem에다 체크하시는데, 중간에 뭔가 되게 길어져서 그렇지, 여기 the characters에다가 줄치면서 얘를 밑에 목적어라고 한번 써주고 나면은, 뒤에 in에서부터 avatar까지 쳐주고 나면, 아, 이거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가 sim이었구나.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characters는 어떤 characters야? 예를 들면, Polar Express나 avatar 같은 이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저런 등장인물들을 도대체 무엇이, 그럼 이 what이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져. 도대체 무엇이 sim so lifelike야? 여기 나와 있는 이 lifelike라는 것 자체가 마치 이 살아있는 것처럼 정말 생명체처럼이라고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걸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역동사에 대한 목적격 보어로서 원형이 있었다. 알겠지만 원래 어드밴스 리딩에서 어법을 묻진 않아요. 다만 제가 여기서 목적격 보어고 뒤에가 원형이 목적격 보어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자기가 이걸 해석을 할때 그냥 대략 몇개 단어를 조합해서 하지 말고 정확하게 구조를 파악하고 해석을 하면 정말 딱 떨어지게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it's a fact예요.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That. 자, 뒤를 봅시다. That they were all created. 자, 데이, 이건 뭘까요? 위에는 이런 캐릭터들이, 아, 얘네가 바로 이 밑에 있는 데이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다시 선을 긋자면 이 캐릭터들이 다이 데이인데 그 캐릭터들이 다 were or created, 만들어졌어요. with a combination of,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을 조합, 결합으로 이렇게 됐죠. acting, 연기랑. 그 다음에 digital effects, 디지털 효과인데 called performance capture. 자, 이렇게 불리워지는 디지털 효과가 하나로 결합된 것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바로 그거의 사실이에요. 이렇게 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the fact 다음에 that 하면은 결국 동격의 접속사고요. 결국 is the fact 하면은 자, 그것은 결국 이런 사실이다. 자, 그러니까 위에 나온 거 도대체 뭐가 저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 그거는 즉 저런 캐릭터가 저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건 바로 이런 사실이야. 이런 사실이 걔네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죠. Performance capture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우연히 봤는데 저거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이번에 그 Inside Out 2에서 실제 그 센서를 부착하고 표정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그림을 그려서 캡처를 이미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각장 각종 이미 등장 인물들의 표정을 다 만든 사람이 한 사람인데 놀라운 건 거기 나오는 슬픔이건 기쁨이건 모든 사람을 다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의외였어요. 난다 다른 캐릭터인 줄 알았어.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뭐 당황이랑 슬픔이랑 다 같은 애였어. 분노까지 같은 애였어요. 어쨌거나 퍼포먼스 캡처라는 것은 is a refinement예요. 자, 뭔가 한 단계 refinement 했다는 거는 아래쪽 해석은 진보라고 해놨는데 이거 지문 해석상으로 해놓은 거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refine 한다는 건 동사로서 뭐예요? 뭔가 정제하다, 갈고 다듬다, 세련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것을, 즉 of 뒤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더 나아지게 세련되게 만든 게 결국은 performance capture라는 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 캡처는 뒤에 있는 스페셜 이펙트 테크닉, 그러니까 특수 효과의 어떤 기법인데, 자, 그것을 조금 더 갈고 다듬은 게 앞에 있는 퍼포먼스 캡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뭘라고 불려졌어요? 콜드 모션 캡처예요. 옛날엔 모션 캡처라고 불리워졌었던 특수 효과 기법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킨 버전이 퍼포먼스 캡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모션 캡처는 뭐였나요? 궁금할 테니까 또 설명을 하죠. 이거는요, What makes artificial figures? 역시 make 사역동사 있으니까 뒤에 역시 목적어가 여기까지고, 목적격 보어는 OC라고 써드릴게요. Artificial figures, 즉 어떤 가상 또 인공적인 어떤 형체들이 move, 움직이게 해주는 것인데, so realistically, 굉장히 사실적으로 움직이게 해준 거예요. 어디서? In animation movies거나 또는 비디오 게임에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what에서 끝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보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motion capture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인공적인 어떤 형체가 이 애니메이션 영화나 비디오 게임에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실제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었다. 자, it's created by, 이것은 뭐에서 만들어지냐면 capturing the motions of an actual person이에요. 어떤 사람의, 실제 존재한 사람의 이 모션, 움직임을 capturing, 자, 현관 편지에 두 번 칠 건데요. capturing에 한 번 치고 아래쪽에 applying에 한 번 치면서 and를 묶으면 아, by 뒤에 동명사 두 개 있었구나 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법이 중요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상 봤을 때 이시 의미하는 건 뭐야? 바로 위에 있었던 퍼포먼스 캡처를 말하는 거지. 자, 그럼 화살표는 내려주시고, 즉 결국 이어지는 내용이야. 퍼포먼스 캡처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캡처링 하고 어플라잉 하고 해서 만드는 거야. 뭘 캡처해? 또 모션즈야. 실제 인물의 모션을 캡처하는 거야. 그러니까 캡처해서 잡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을,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데모 뭐야? 저기 있는 모션스겠지. 그러니까 아, 그 움직임을 어디에 적용하는 거야? To a computer generated character야. 컴퓨터로 만들어진 그 인물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다. 실제로 여러분도 아마 영화 같은 거 만드는 과정에서 봤을 거예요. 실제 배우가 그 역할을 하는데 여기 온몸에다 막 선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을 하잖아요. 그럼 연기를 이렇게 해요. 표정 연기, 근육 움직이는 것도, 입이 막 웃을 때도, 눈 찡그리는 것도 여기 근육 하나하나 선을 연결해서, 그럼 이 사람이 뭘 할 때마다 그게 그대로 살아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이미지에다 투영하면은 그 그림 이미지가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 아주 미묘한 것들을, 그 얘기예요. 그러나 performance capture는 takes this one step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야? takes 다음에 this, 이것을 끊고 one step further 이렇게 끊어줘야죠. 그럼 뭐야? performance가 아까 말했지만 this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했던 위에 motion capture잖아. 그러니까 얘는 써줘야지. 한번 motion capture라고 한번 쓰고요. 그러니까 performance capture는 motion capture를 refinement, 한 단계 발전시킨 거라고 했으니까, 아, performance capture는 이것을 one step,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거야.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냐? recording, 왜 갑자기 분사 구문이 오겠어요? 동사를 쓰기에는 접속사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두 가지를 모두 기록해요. 그래서 not only 뭐뭐뭐, but also 뭐뭐뭐, 이거 두 가지 모두를, 그래서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것도.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general body movement예요. 일반적인 몸의 어떤 움직임뿐만 아니라 but also subtle, subtle 뭐 아주 미묘한 세세한 그런 얼굴의 표정까지도 다 잡아내고 기록해 줍니다. To bring a character to life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세요. 컴마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to 부정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to 부정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매끄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해석은 to bring a character, 그 다음에 to life, 직역하면 어떤 캐릭터를 생명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어떤 생명체, 어떤 캐릭터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뭘 통하여? through performance capture.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performance capture라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어떤 캐릭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an actor's face and body, 어떤 배우의 얼굴과 몸이라는 것이 are first covered, 일단 are covered, 뒤덮여요. 뭘로? in small sensors,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온몸에 센서를 부착하죠. 그러나 the actor then enters, 어디로 들어가냐면 a special black box예요. 특별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블랙박스 안 들어가고, 자, 동사는 두 개 보이시죠? 첫 번째 enters, 두 번째 performs. 자, 이제 연기를 하죠. 거기서 while 어디서 infrared cameras라는 건 적외선 카메라가
record 기록을 해요. The action 이 사람의 그 행동을 from four angles 네 개의 각도에서 자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해서 뭐야? Creating a three-dimensional effect예요. 3차원의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 속에서라는 얘기죠. Using these recordings, 이러한 녹화 결과를 이용하여 여기는 그냥 using까지가 여기서 끊어지고 있는 분사 구문이죠. 그냥 뭐뭐 하여 하면서라는 분사 구문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뭔가를 사용하여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소프트웨어인데 자 이런 기록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가 digitally transfer해요. 디지털로 트랜스퍼 전송해줘요. 이 배우의 퍼포먼스 연기를 어디에다가 보내주냐면 onto computer generated 컴퓨터로 만들어진 생성된 그런 인물들로 보내주게 된다. 자 그리고 뒷페이지 가봅시다. The characters 네 그럴게요. 네. 자 the characters are then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프로젝터가 then projected. 자, 프로젝트라는 거는 명사일 때랑 뜻이 굉장히 달라요, 동사일 때는. 명사일 때 우리가 아는 프로젝트는 이번 프로젝트 되게 힘들어, 중요해, 그런 프로젝트예요. 어떤 태스크 같은 걸 말하고, 프로젝트는 딱 이거예요, 이거. 빛을 투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라는 것이 어디에 이렇게 투영되다, 거기에 이렇게 입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인물들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투영돼서 비춰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에 투영되냐면 highly라는 건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ly가 들어가면 그냥 매우라고 해서 그냥 very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정말 very에 지나지 않아요. 디테일드를 수식해주고 있는 매우 상당히 라는 부사예요. 자, 매우 디테일드, 매우 구체적인 virtual set.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가상의 세트에다가 이 인물들이 거기에 투영된다, 거기에 입혀진다, 더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complete. 완성이 되는데, 완전한 상태가 되는데, with 뭘 가지고? virtual props예요. 자, 완전 거기서 이제 가상의 소품들, 그다음에 가상의 의상 and the illusions of reality.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현실에 대한 환상, 착각, 망상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부분에 있는 컴플릿은 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컴플릿은 여기 이 컴플릿. 자, 컴플릿도 결국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 being 있었겠지만 저거 형용사만 남겨놓은 분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로 완전한 채가 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동사 incomplete 쓰기에는 지금 동사로서는 원래 뭔가를 완성하다 완수하다는 뜻이 있지만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쓰지 않은 채로 저렇게 동사 자리는 아니에요. 게다가 문장에선 이미 characters are 주어동사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딱 한 번 보여요. 어딨냐면 여기 있는데 이 접속사는 아껴놔야 돼요. 뒤에 이 is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complete는 동사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완전해지는, 완성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뒤에 있는 virtual props하고 virtual costumes에 의해서 완전해지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 사실성이라는 이 환상이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체에 이르게 된다. 13번 문장 가보면요. For a filmmaker. 결국 영화를 만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performance capture이라는 이 기술은 offers 제공해 줍니다. A faster alternative예요. 자, 뒤에 전치사 2가 왜 나온 거냐면요. 이거에 대한 alternative라는 것은 대안을 제시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뭐에 대한 대안이냐면 traditional time consuming animation method예요. 옛날에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사용하던 time consuming은 시간 진짜 많이 잡아먹는 그런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에 대한 훨씬 더 시간을 덜 쓰고 빨리 제작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creates movements,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facial expressions인데 that are more natural, 훨씬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얼굴 표정을 만들어준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뭐야? Performance capture이 결국 영화 제작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즉 어떤 장점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시간을 단축해준다. 두 번째는 시간만 아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얼굴 표현의 재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14번을 보면은 and compare to scenes인데 뒤쪽에 나와 있는 using live actors, 실제 연기라는 배우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여기 분사 구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물론 어법이 중요하진 않지만 compared 수동이라는 것은 우리 이번 시험 범위 때문에 중요하죠. comparing이 아니라, 그치? 왜냐면 실제는 해석하면 그냥 이거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글 해석은. 그렇지만 comparing을 쓰기엔 compare A to B에서 요 A 자리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라서 수동인 거죠. 결국은 실제 배우가 들어있는 장면이랑 비교해 본다면 there is more control. 훨씬 더뭐 어떤 통제가 있대요. 뭐에 대해서? over the editing process야. 결국 편집 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더 많다라는 건 뭐야? 편집하기 더 용이하다. 이렇게 되죠. If something goes wrong with the shot, 만약에 장면에 뭔가 잘못이 되면 it doesn't need to be refilmed. 다시 촬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냥 포샵 하듯이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컴퓨터상에서 it can just be retouched. 다시 지우고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세 번째 장점이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다? 옛날보다 시간이 덜 든다. 두 번째, 움직임과 표정이 더 자연스럽다. 세 번째, 만약에 잘못돼도 재촬영하지 않고 리터치만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자, 17번 봅시다. And from an actor's point of view 그랬어요. 자, 이제 관점이 바뀌었어요. 아까까진 누구 관점에서 좋은 거야? 제작자 관점. 이번엔 배우 관점에서 본다면 퍼포먼스 캡처라는 것은 어드밴티지로서 굉장히 유리하고 좋아요. 이런 얘기인 거죠. 왜 좋을까요? Because it lets him or her 배우가 자 마찬가지로 let도 사역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는 act라고 동사 원형이 오죠. 자 배우가 act 이 배우가 배우 역할 즉 연기를 하게 해줘요. 뭘 이용하여? Using 하여. Using complex facial expressions야.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굉장히 다 디테일한 그런 얼굴 표정을 사용해서 연기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근데 어떤 표정이냐면 that in the past 중간에 여기를 괄호를 묶어버리세요. 관계사절 뒤에 동사가 바로 안 보이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서 묶어버린 거예요. 과거였다면 뒤에 여기 would have been lost 여기다가 줄쳐볼까요? 즉, 옛날이었었더라면 아마도 상실되었을, 즉, 잃어버렸을. 근데 수동이죠. 왜냐하면 이런 표정을 잃어버린 건데 표정이 지금 앞에서 주어니까 상실되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상실돼요? Beneath latex masks예요. Or special effect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갑자기 생각이 잘안 나서는데 그렇게 생각나는 캐릭터 없었는데 만약에 슈렉 같은 거 연기한다고 생각해봐. 슈렉을 누가 진짜 만약에 배우가 하면은 여기다 일단 고무 마스크 같은 거 꼈을 거 아니야. 실리콘 마스크 같은 거. 그럼 내가 아무리 되게 슬픈 표정의 슈렉을 한다고 쳐도 나의 슬픈 표정이 보이겠어? 그 고무 껍데기 바깥으로?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냥 고무 껍데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나의 디테일한 연기가 안 보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디테일한 연기가 지금 주름 하나하나 잡히는 거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이면 이 라텍스 마스크나 아니면 특수효과 밑에서 잃어버렸을, 즉 지워졌을 그 아주 디테일한 표정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연기를 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배우 입장에서도 좋다는 얘기지. 되게 디테일한 연기가 가능하다. 자, 18번. It can even allow야. 심지어는 어떤 배우가 뒤에 투부 정사할 수 있게도 해준대요. To play multiple roles예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해주기도 한대요. 예를 들면, such as in polar express. 여기에서처럼 그랬는데, 자, 여기 where만 잠깐 체크할게요. 어법상, 물론 어법문제 안 내도 왜 where인지 우리 이번 관계부사가 들어가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즉, 이 polar express라는 영화에서 톰 행스가 portrayed예요. 이 사람이 아래쪽에 이런 표현이야. 이런 역할을 표현했다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이런 역할을 맡아 표현했다. Five different characters예요. 자그만치 다섯 개의 인물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Including Santa Claus and a young boy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 어린 소년에서부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다섯 가지 인물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Polar Express라는 영화에서.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 자, 19번 문장입니다. Performance Capture는요, brings filmmakers. 자, filmmaker들에게, 자, the best of both worlds예요. 결과적으로 양두 가지 세상의 모든 최두 분야에서의 최상의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두 가지 분야에서의 최고를 가져다 준다. 자, 그게 뭘까요? 하나는 자, affording. 자, 뭔가를 감당하게 해준다는 건데, a workable balance예요. 즉,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balance는 between the skills of actor.
배우들의 어떤 역량, 기술. 그 다음에 the abilities of special effects technicians죠.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두 가지 세상이라는 것은 배우 쪽 파트냐, 아니면 어떤 special effects, 즉 특수 효과의 기술자들 분야에서냐, 이두 가지를 말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분야에서 각자 모두에게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게 해준다. As a result, 그 결과 millions of viewers, 수백만 명의 이 관중들이, 시청자들이 are rewarded. 결국은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뭘로 보답을 받아요? Dazzling scenes of movie magic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영화의 마술 같은 장면으로 보상을 받는다였죠. 자, 여기는 옆에 색깔이 좀 다른, 뭐 아무거나 형광펜 하나만 드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글 해석 기준으로 옆에 있었던 내용에서 한글 해석에서 요약 한 번만 정리했을게요. 즉, 이 모션 캡처랑 다르게 여기 나와 있었던 지금 이 기법 자체가 가져다 주고 있는 즉 퍼포먼스 캡처의 장점을 한글 해석으로 한번 일치 문제를 대비해서 요약만 정리해 줄쳐봅시다. 자, 퍼포먼스 캡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괄호를 이렇게 칠게요. 영화 제작사에게 이렇게 괄호를 칠게요.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뭐야? 아, 퍼포먼스 캡처가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 좋은 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뭐야? 자, 오히려 시간이 걸리는 이전 방법보다 신속한 대안을 제공. 즉, 시간이 단축된다.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얼굴 표정에다가 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편집 과정이 보다 통제 가능, 여기까지 줄. 자, 그럼 번호를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신속한 대안,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얼굴 표정, 세 번째는 편집 과정이 통제 가능하다. 자, 신속한 대안이라는 말은 어렵지 않다. 결국 옛날보다 시간이 덜 걸린다. 이거였죠? 편집 과정이 통제 가능하다는 건 편집하기 쉽다. 리터치만으로 재촬영 안 해도 가능하다였죠? 자, 이제 내려가 볼게요. 아래쪽 가서 이제는 배우 입장에서 다시 배우 입장에서를 이렇게 꺾은 괄호 하시고 나서 퍼포먼스 캡처를 줄치면 장점을 찾을 수 있죠. 자, 아래쪽에 복잡한 얼굴 표정을 사용하면서 연기를 할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득까지 주시면 잡을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저는 아래쪽 내려가서 여기 심지어는 한 사람이 배우가 다수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한다가 두 번째. 역시 번호 매기시면 돼요. 1번, 2번 정리하시면 역시 퍼포먼스 캡처가 가지고 있는 배우 입장에서의 장점이 두 가지가 정리가 되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감독과, 즉 제작자와 배우 입장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작자와 배우 능력, 그냥 제작자 입장에서는 배우가 특수효과 전문가들의 역량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결국 수혜자는 최종적으로 누구야? 결국은 우리죠. 그쵸? 자, 넘어가서 한 질문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2번 질문 봅시다. 자,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 말론 브란도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is known for. 자, 이 known for는 우리 아까 봤던 거랑 달라요. 아까 교과서 5과에서는 as가 있었거든요. known for는 뒤에 뭐가 오냐면 뒤에 유명한 이유가 나와요. 유명한 이유. 이것 때문에 유명해요. 이렇게 나와요. His powerhouse performances예요. Powerhouse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탁월한 이런 얘기예요. 그냥 excellent 같은 거예요. 정말 훌륭한 연기인데, in some of Hollywood's biggest blockbusters예요.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몇 가지 대형의 블록버스터급 영화에서의 연기로 유명하대요. 자, 말린 먼로하고 제임스 딘하고 둘다 both movie legends, 둘다 영화의 전설인데. 어떤 전설이냐면 여기 admired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로 수동 쓴 거예요. Even after death예요. 심지어 죽은 뒤에도 왜 존경을 받아요? For이죠. 이것 때문에 이걸로 존경을 받는 거죠. For the film personas라고 썼는데 personal라고 보통 요즘 우리도 그렇게 많이 말하더라고요. 영화 속의 인물, 영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려낸 그 인물이라서 그것 때문에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And all three of them, 여기서 이세 명, 위에서 언급한, 즉, 말론 브란도, 마릴린 먼로, 제임스 딘은 다 cast their own screen spells죠. 보통 이렇게 cast 다음에 spells 하면은 원래 해석 자체가 마술을 부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기 중간에 온스크린이라는 말이 들어가서지 원래 옆에 한글 해석에다 줄치시면 금방 알수 있어요. 그냥 원래 마술을 부린다 자체가 캐스트 스펠이고 영화에서 마술을 부린다는 의미가 있으려고 온스크린을 써준 것뿐이에요. 자, 그럼 이 배우들은 마술을 부려요. 어떻게? using 이라는 것은 분사구문으로 이거 하면서 이거 하여 이런 뜻이겠죠? 분사구문이에요. 테크닉인데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메소드 연기 이런 거 들어봤죠? 이 지문이 주제가 그거예요. 메소드 연기에 대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 메소드 액팅이라는 말이 나와요. 메소드 연기라고 알려진 이 연기 기법을 사용해서 이 화면에다가 마술을 부린 사람들이래요. 자, 메소드 액터즈, 이 메소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은요, sick. 자, sick이라는 단어는 뒤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투부 정사를 목적어로 연결해서 쓰면서 이걸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뭘 하려고 하냐면 create 만들어내는데 realistic performances, 정말 사실적인 연기를 하려고 한대요. by analyzing 하고 자 뒤에 동명사 두개 나오죠? by 다음에 첫 번째 analyzing and 다음에 두 번째는 understanding이에요. 두개 공통 목적어는 뒤에 있는 거죠. 즉 얘가 공통 목적어라서 여기다가 밑에 이렇게 쓸까요? 1 플러스 2의 공통 목적어라고 쓸게요. 공통 목적어.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 1번 analyzing 분석하다의 목적어도 the psychological motivation이야. 심리적 동기, 심리적 이유야. 두 번째 understanding 이해하다의 목적어도 심리적 이유. 즉뭐 뒤에 있는 거? behind the actions of the characters they portray야. 그들이 지금 portray 묘사하다, 설명하다, 그려내다라는 게 앞에 있는 portrays가 설명하는 건 characters죠. 즉, 자기가 지금 등장인물 중에 누굴 맡았을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에 이 영화에서 그려내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 사람은? 그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애널라이즈,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이해를 함으로써 정말 사실적인 연기라는 거야. 저걸 하게 되면 뭘 하게 될까? 공감하게 되는 거지. 아,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겠다. 그럼 진짜 이렇게 억울하고 분해서 막 소리 지르게 되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사실적 연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 기법은요, was initially 처음에는 developed by 누구에서 만들어졌냐면은 뒤에 보면은 콘스탄틴 스타니슬라스프스키라는 사람이. 난 러시아 사람이 싫어. 어쨌거나. 이런 러시아 사람의 배우기에서 만들어졌대요. 야, 20세기가 터널했다는 건 이제 막 20세기가 됐을 때. 자, 20세기는 몇 년대죠? 1900년대. 근데 20세기가 이제 막 터널했다는 거는 1900, 아니, 1901년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1901년부터 이제 막 러시아에서 저런 연기에 대한 생각이 생겼대요. It enjoyed, 야. 자, 그것은 무엇을 누렸냐면, 이 resurgence라는 거는 이제 부활인데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 뭐가 살아났냐면, 결과적으로 in the United States예요. 자, 그것이 부활을 누렸다는 건뭘 말하겠어요? 위에서 말했던 저 기법, 즉 메소드 연기라는 저 기법이 처음 생긴 거는 정말 저 때야. 1900년대 초반에 처음 생기긴 했지만, 저게 나중에 1950년대에 미국에 와서 드디어 다시 재탄생된 거야. 다시 살아난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when it was popularized 즉 인기가 생겼을 때 누구에서? by Lee Strasberg 이 사람 누구냐면은 미국의 감독이자 제작자이자 실제 연기를 가르친 선생님이었던 사람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앞에 on 한 번만 있죠? 아까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 할때 앞에 관사가 하나 있었어요 The politician and inventor. 그치? 이 사람도 직업이 세 개인 거야. 그래서 관사를 한 번만 쓰고, director, producer and acting teacher. 이렇게 돼 있죠? 한 사람이 직업이 세 개라서 관사 한 번입니다. 어쨌건 이 사람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대중화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말하는 거야? 아, 이 메소드 연기라는 기법이 처음 생긴 기원은 러시아지만, 나중에 그게 다시 활성화되고 인기가 생긴 거는 1950년대, 즉 20세기 중반 무렵 미국이구나. 7번 문장. 메소드 연기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places. 자, 여기 places에다가 잠깐 줄을 칩시다. 왜냐면은 여기가 동사거든요. places가. 동사예요. 장소 이런 거 아니에요. 두다, 노타라는 동사예요. 그러고 나서 great demands. 엄청난 요구를 둔대요. 누구에게?
upon 뒤에 나오는 배우에게.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거야. 메소드 연기는요, 엄청난 요구와 부담을 배우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연기보다 힘들겠지.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는 배우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줘요. 어떤 배우? Who use it? 그것을 사용하는 배우에게. 자, 어떻게 하면서 뒤쪽에 requiring, 사실 앞에 있는 demand가 동사라면 만약에 require랑 의미가 같단 말이야.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 즉, them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있는 이 actors라는 복수 명사. 그래서 밑에 조그맣게 actors라고 하면서 썼어요. 그 배우들이 to 부정사, 즉 뒤에 있는 to create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되죠. create complex emotions야. 누구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는 거야. For people인데, they don't exist outside of a script야. 이 원고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시나리오겠지. 영화 시나리오 바깥 세상에서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걸, 부담스러운 걸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They construct. 자, 그들은 누구야? 계속해서 같은 그들이야, 배우들. 그 배우들은 construct,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건설한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create 같은 동사를 쓴 거예요. 그쵸? 위에서 create를 한번 썼으니까 또 쓰긴 좀 싫었겠죠. 그쵸? 자, entire history. 완전 전체적인 역사를 다 만든다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 그 등장인물을 연구하고, 즉 분석하고 이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사를 다 새로 만든다는 건 뭐야? 애초에 얘가 어렸을 때 이렇게 버림을 받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게 됐을 거고, 그러니까 삐딱해졌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런 식의 말투를 가지고 이런 눈빛을 가졌을 거야. 이렇게 쭉 히스토리를 쓴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들이 플레잉, 그들이 연기하는 그 캐릭터들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를 다시 쓰는 거야, 머릿속에. 그리고 나서 using, 뭘 하면서? using imaginary experiences. 자기가 실제 이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오로지 스크립트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가상의 즉 상상의 경험을 이용해서 그리고 an events 그리고 그런 가상의 사건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 근데 뭘 하기 위해서야? 오직 목적은 이거지 뭐.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뭘? Why the characters act야. 자, 왜 인물들이, 그 등장인물들이 행동하고 느끼는가? The way they do. 그 등장인물들이 느끼고 행동하는 그 방식대로. 즉, 뒤에 나오는 이 대동사가 가리키는 건 뭐야? Act and feel을 대신 받아주는 대동사지. 그러니까 그 등장인물들이 행동하고 느끼는 그런 방식대로 왜그 등장인물들이 행동하고 느끼는 걸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상의 경험이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혼자 이 사람에 대한 전체 역사를 쭉 쓴다는 얘기죠.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그치? 어려서부터 막 그랬을 거야. 막 집에서 학대받고 그러면 막 너무 미웠겠지.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 그럼 얼마나 싫었을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자 히스토리를 만드는 거야. The actors then 그리고 나서 배우가요. attempt 다음에 to 부정사였으면 이것을 하기 위해 시도하다라는 뜻이 돼요. To recreate는 말 그대로 re, 다시 create,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들을 within themselves는 이 themselves가 actors 같은 사람이죠. 자기 자신 안에서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야. 즉, 상상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다면 아마 이런 걸 느꼈을 거야 라고 상상한 걸내 안에서 다시 구현해내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돼? 옆에 이 단어도 역시 분사 구문을 썼지만 뜻은 한번 주십시다. delve하고 옆에 into를 썼지만 실제 into랑 많이 써요. 이렇게 어디 어디 안으로 깊게 파고들다라는 뜻이라서 delving into their personal memories야. 즉 자신의 개인적 기억들로 파고든다는 거야. 자, 어떤 거를 위한 기억이야? For experiences인데 that generate similar emotions잖아. 뭔가 유사한 감정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경험들을 찾기 위해서 개인의 기억을 계속 파고든다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장면이 자기가 배우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막 죽은 장면이었는데 자기는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옛날에 어떤 배우 나와서 인터뷰했는데 자기는 그래서 그런 거할때 자기가 10년 동안 키우다 죽은 뽀삐 생각을 했다고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너무 슬퍼서 그 생각하면서 막 울었다고 이런 거밖에 없다면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10번 문장 보시면
자, if method acting 만약에 이 메소드 연기라는 게 is done correctly 정말 제대로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가 become completely immersed. 자, 이 단어가 immersed 자체는 원래 뭔가를 어딘가에 잠기게 만들다예요. 근데 지금 수동이니까 푹 잠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몰입하다, 잠겨들다, 젖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몰입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and it can result 다음에 in인데 이런 결과가 생겨요. frightening이 정말 놀랄 정도로 realistic performances예요. 무슨 빙의 된 것 같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연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종의 뭐야? the kind인데 that moviegoers don't easily forget. 즉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이 쉽게 잊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종류의 그런 연기를 해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메소드 연기라는 것은 requires 요구하고 필요로 한대요. A great deal of 굉장히 많은 양의 discipline이라는 것은 훈련. 그래서 and can take a severe mental physical toll. 이 toll은 뭐야? 희생이고 사실은 고통이에요. 원래는 toll은 어디에? on performers 연기한 사람에게.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한대요. 어떤 배우들은 자, 이 단어 한번 보세요. immerse. 제가 아까 we immerse가 타동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we는 become immersed 수동으로 썼죠? 밑에는 능동으로 쓰려면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푹 빠지게 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몰입시킨다 이렇게 되죠. 자, 역시 소대꼬문입니다. so that 그래서 앞에까지가 원인. 즉 일부 배우들은 자기 자신 너무 강하게 너무 깊게 몰입시킨 거예요. 그런 나머지 they place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in danger 위험에 빠뜨리기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즉 여기서 말한 디스는 자기가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된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은 결국은 has manifested itself 하면은 바로 그런 상황 스스로를 itself는 바로 그런 상황 자체를 말해요. 어떤 식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냐면은 in such things 다음과 같은 것 보통 such와 as를 이렇게 나타내면은 as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예시가 되면서 이 뒤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것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experimental drug use야. 그럼 뭐야? 약간 실험적인 약물 과다 복용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which in case 누구의 경우야? River Phoenix가 실제로 led to death야 from a drug overdose. 옛날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케이스예요. 뭐 최근에도 사실 있었어요. 그 배트맨 역할을 했을 때 그 악역 역할, 조커 역할인가? 그거 했던 사람이 나중에 자살했는데 그 사람도 연기했을 때 정말 메소드 연기 너무 잘해서 와 진짜 너무 사악해 보여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연기를 하고 났을 때 이 악역에서 벗어나질 못한 거야.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자꾸 내가 정말 나쁜 놈인 것 같고 막 살인 충동이 느껴지고 어느 날 깨고 나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자살했거든요. 약간 그런 거예요. 자기가 분열되는 느낌이 막 들고 그랬다는 거죠. 자, 13번 문장. more common. 근데 보다 흔하고 그런데 조금 덜 심각한데 부정적인 결과는 그냥 simply bad acting이야. 즉, 나쁜 연기야. 메소드 연기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poorly, 즉 제대로 안 되게 exactly 실행된, 그래서 수동을 썼죠. 그렇게 된 연기라는 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의 부정적 측면이 앞에까지 나온 건 뭐야? 너무 잘 됐을 때, 너무 흠뻑 빠졌을 땐 사람이 못 태어나서 약물 부작용 같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만 또는 메소드 연기가 나머지 실패의 경우는 제대로 안 됐을 경우야. 이거는 그냥 has resulted in 어떤 결과가 생겨 some of the least impressive 그냥 가장 덜 인상적인 연기가 남는다. 뭐 연기 못했다 이런 소리 듣는 거죠. 그런데 along with예요. 자, 모모와 더불어란 뜻인데 unskilled performers예요. Who are unable to pull off죠. 자, 뭔가를 해내다인데 the demanding requirements of method acting. 즉, 이렇게 메소드 연기라는 엄청나게 힘든 요구사항을 다 해낼 수가 없는 아직은 좀 기술이 부족한 배우들과 더불어 배우들에게 있어서는 there have been some modern Hollywood stars. 어떤 헐리우드 배우들이 있었냐면 who have successfully applied it to their roles. 자, 자신의 역할에다가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적용시켜 온 배우들이 있었대요. 그게 바로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나 더스틴 호프만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의 연기의 힘, 연기력이 결국은 proves 입증해 줍니다. 뭐 입증해 주냐면 돼. There's a potential, 즉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Exceptional results인데, 즉 예외적 결과 from 뭐로부터? This unique approach to acting이에요. 즉 연기에 대한 뭔가 좀 독특한 접근으로부터 빼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메소드 연기를 해내기 힘든 연기자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자기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다른 배우들의 사례들도 또한 있기도 하다라는 걸로 지문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